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랜드 프리세일 4차 3라운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할 거거든요. 네.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4차 프리세일이고요. 아, 4차 3라운드가 된 거죠. 샌드 랜드 프리세일 4차, 4 3라운드는 마지막이자 최대 규모의 랜드 프리세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머프라는 회사와 같이 한대요. 샌드, 그니까 러 언제 하냐면 11월 12일 오후 1시 GMT잖아요. GMT면 우리나라는 플러스 9시간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우리나라 시간으로 정확하게 오후 1 0시예요 10시, 네. 랜드 프리세 4점, 아, 4차 3라운드는 공개 판매 가, 가격,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10% 할인이에요. 그리고 총 19,200개의 랜드를 판매할 거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프리미엄 랜드가 있거든요 어, 할때 프리미엄 랜드를 사야, 사시는 야사게 좋아요 왜그냐면 일반 땅하고 랜드하고 프리미엄 랜드의 차이점이 뭐냐 를 설명하기 전에 무조건 샌드로만 랜드를 살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직업에 이더, 가스비 지불할 이더 약간하고 그 다음에 샌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최근 프리세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또는 몇분 만에 매진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예상키로 한 한두 시간 안에 매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시에 시작이 되니까 준비하고 계셨다가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네. 자, 두 번째. 일반 랜드하고 프리미엄 랜드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들어가시면 지도에 엘로우 랜드가 보이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엘로우 존이 이, 보이시죠 이 존? 여기에 있는 존이 일반 랜드보다 비싸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 특징이 뭐예요? 여기 유명한 회사가 있죠. 유명한 회사가 여기 에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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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게임하러 사람들 많이 오시, 몰리겠죠? 그럼 다,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땅들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지금 랜드를 팔고 있는 어, ERC20 토큰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샌드고 하나는 만화예요 디센트랜드 만화 자, 만화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그 고투해서 여기에 좌표를 입력하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어디든지 이동을,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화, 디센트랜드에서는 공간상, 공간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내 땅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사람들이 내 땅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내 땅을 바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샌드는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곳몇 군데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포탈. 이렇게 포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포탈의 위치가 어디인지, 포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는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려면 여기지 제가 얘기했다면 여기 이 걸어서 포탈까지 가서 포탈을 통과하면 이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고 싶으면 무조건 포탈 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포탈에 넣 들어가는 순간 이쪽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로 갈때 포탈을 이용하지 않으면 걸어서 다녀야 돼요. 걸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탈이라는 게임회사가 만든 이 게임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유명한 개발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게임을 하겠죠.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비싸,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판매를 할것 같으면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 옆에 있는 땅들? 이게 아까 방금 알았던 스머프라는 거죠. 잖 스머프라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게임을 만들겠죠. 분명히 이 게임에는 이런 스머프들이 나오겠죠. 이 스머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연히 이 지역에 있는 이 땅들의 값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프리미엄 땅을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옐로우 랜드로 표시가 될 거고요. 프리미엄은 로케이션. 파트너 또는 IP 또는 TSB 부동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가 뛰어나다. 그래서 파트너 가시성과 교통시스템 및 최근에 도입된 포털 덕분에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유명한 게임 옆에 포탈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포탈. 이렇게 포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포탈 옆에 내가 땅을 샀다. 그럼 저는 너무나 좋은 거죠. 땅값이 더 어, 비싸게 팔수 있을까요? 근데 포탈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건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고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엘로우랜드를 사라 프리미엄에어 엘로우랜드 그다음에 프리미엄 랜드가 좋은 게 뭐냐면 게임 제작에 필요한 독점 자산 번들을 사전에 할당받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랜드를 구매하면 네 개의 프리미엄 자산도 받게 돼요. 어떤 거 하나의 콤몬, 하나의 레어, 하나의 에픽 하나의 레전더리 총네 개의 프리미엄 자산 에셋을 게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레전더리, 에픽, 레어, 콤보 이걸 어, 샌드 마켓이라는 곳에 있어요. 샌드 마켓 플레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얘들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원래는 근데 프리미엄 랜드를 사면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비싼 게 얼마, 어떤 게 제일 비싼 거냐면, 레전더리가 제일 비싸고요. 두 번째는 에픽, 세 번째는 레어, 네 번째는 콤몬이 제일 싸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콤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재물, 그리고 레어 같은 경우는 투잼, 잼이 어, 돈이에요. 샌드는 뭐냐면, 우리가 샌드를 주고 사고 받잖아요 이건 글로벌하게 어, 쓰는 토큰이고, 잼은 샌드 게임에서 쓰는 어, 내부적인 토큰이에요 얘도 돈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돈을 샌드로 바꿔, 바꿔서 어, 교환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콘몬 같은 경우는 1잼하고 같은 거고 레어 같은 경우는 2잼, 에픽은 3잼, 레전더리는 4잼이에요 그래서 레전더리가 제일 비싸다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콘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파워를 몇 퍼센트까지? 25%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어,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그의 파워나, 디펜스나, 스피디, 스피드, 매직, 럭키, 이런, 어, 자산의 어떤 능력치를 50%까지 줄수 있어요. 에픽은 몇 퍼센트까지? 아, 이게 갑자기 이게 끊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할게요. 갑자기 제가 이게 끊겨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켜볼게요 한번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요. 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다시 찍기는 좀 그렇고. 어, 좀 이해해주세요 예, 포인트 옵션해서 레이저 포인터, 펜, 행강편 이걸로 할게요 임시로 예, 파워 파던 아, 걸로 안 하니까 사람이 말이 잘안 나오니 펜으로 아, 할게요 펜 어, 움직이지 않네요 자 에픽 같은 경우는 75 얘들의 파워치를 얼마까지? 75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레전더리는 이 파워를 100%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레전더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네. 태블릿을 찾을 수 없다네. 아, 잠시만요. 제가 잠깐 동영상을 끊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들어올게요. 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레전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하면, 제가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의 능력치가 파워가 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그 사용법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랜드 오너는 자기 땅을 누구한테? 크리에이터. 누, 누구냐면 게임 만들 수 있는 능력, 개발자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한테 자기 의 땅을 임대해 주세요. 있어요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임대. 그러면 이 땅에다가 이 클레이터들이 자기만의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이첫 번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땅을 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샌드를 자기 땅에 한다. 자기가 산 땅에요.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스테이킹 못해요. 자기 땅에 스테이킹을 하면 뭘 주, 받을 수 있다? 잼을 이재로,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잼을 이자로 받으면 뭘할수 있다고 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콤몬 이거 레어 에픽 레전더리 이런 어떤 자산 같은 걸살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잼을 어, 스테이, 샌드를 스테이킹하고 잼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 에 임대 수익 받을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 그다음에 프리미엄 랜드를 사시면 파실 때좀더 비싸게 팔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예, 이 이런, 이런 게 있,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스머프도 받을 수 있대요. 스머프도 이런 애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스머프가 얘가 콤몬일 어, 수도 있고 레어일 수도 있고 에픽일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레전더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주변의 땅을 사야 된다. 노란색이 표시 안 되더라도 실제로 땅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어, 땅 땅이 그 팔리지 않는 곳은 다 회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 이 옆에 이 뒤에 회색이 나올 건데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유명한 회사들 있는 옆에 있는 땅 해석으로 된 땅들을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얘들은 모일 확률이 높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랜드일 확률이 높다. 이런 땅들은 값은 싸지만 프리미엄이 아니다. 프리미엄 랜드에 는네 가지의 자산이 있다. 에픽, 콤몬 뭐레전드는이 자산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파실 때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랜드 프리세일 라운드 4차 3라운드. 보시면 어떤 거냐면 랜드예요. 랜드는 땅 하나예요. 조그만 땅 하나.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죠. 이이이이 이, 이 조그만 땅. 이거 이게 어 뭐냐면 랜드예요. 그리고 랜드 프리미엄도 하나예요. 하나. 랜드 프리미엄도 이 노란색에 있는 이 하나. 이이이 이, 이, 이걸 말하는 이 조그만 도트. 이걸 말하는 거고. 에스테이트는 뭐냐면 랜드가 여러, 여러 개가 인접한 땅을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꾸러미로 사는 거.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죠. 스몰은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걸 하나로 한꺼번에 사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9개가 선택되게 돼 있어요. 미디움이면 36개. 에스테이트면 144개. 이거 같은 경우도 경우는 좀큰 회사들이 사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사면 한이 정도? 정말 배포가 좋으면 36개 사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드를 7,000개 정도, 7,056개 판매를 하고 있죠. 그게 얼마다? 910센트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40.36원이거든요. 계산을 보니까 랜드 하나의 가격이 36,700원이에요. 36,700원. 그다음에 랜드 프리미엄도 한 개인데 얘는 4,800개 정도를 판매하고 할 거예요. 4,800개 랜드를얘 하나의 가격이 84,954원 정도 돼요. 그리고 2,107 그래서 샌드로는 2,107이고요. 자 에스테이트 9개의 렌드를 한꺼번에 사는 거 인접한 걸 사는 거 그게 한 144개 정도를 판매해요. 그리고 36개짜리도 144개 정도를 판매하고. 가장 큰 라지는 6개 정도. 만 판매를 6개 정도. 그래서 가격은 9개짜리가 7,783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313,732예요. 그 다음에 36개짜리가 얼마냐면 29,495,119만원 정도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44개짜리는 얼마냐면 45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샌드로는 1 1 1,425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제가 랜드 하나, 샌드 하나만 사고 싶다 하면, 910개만 910개, 메타마스크로 이체하시면 돼요. 송금하시면 되고, 뭐냐, 프리미어 랜드 하나를 사고 싶다 하면, 2107개를 어,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개의 랜드를, 에스테이를 사고 싶다 하면, 7,700개, 한 8,000개 정도를 메타마스크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36개를 사고 싶다 하면 뭐 하면 되죠 아니면 9개짜리 2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빨이 16,000개 정도가 필요한 거죠 저는 한 2만 개 정도니까 이거 2개 정도를 살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랜드 프리미엄을 몇개살 생각이에요 2만 개를 딱 채울 생각이고 그리고 빨리, 빨리 선택해서 빨리 살 생각이에요 뭐 고민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딱해석으로 보이면 그냥 클릭하고 세일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제가 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판매될 땅이요 이전에는 여기 옐로우로 표시해서 이땅 이미 판매가 됐고요. 어. 여기 한국 거 보이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땅 보이시죠? 예. 네. 다 판매가 된 땅이고, 이번에 아마 이 땅을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아주 큰 애들이, 큰 땅을 배치받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따, 사, 사는 게 프리미엄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얘 옆에 사시는 게 맞다. 되도록이면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얘 옆에 이런 옆에 사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음. 자 실제로 이제 어, 프리세일 화면이 이거예요. 샌드박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랜드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프리세일 메뉴가 나올 거고 바이랜드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소로 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3-3이 x 큰 것들도 있죠. 조, 이, 이거 조그맣게 된걸 이걸 누르면 하나만 산다는 거고 어? 이렇게 뭉텅이로 묶여있는 에스테이트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뭐3-3 짜리를 산다는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랜드를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걸 통째로 사는 거고 이걸 누르면 한 개를 사는 거고 이걸 누르면 3x3 사는 거고 그 다음에 36짜리 114개짜리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살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적혀 있죠? 회색이면 어베일러브 살수 있다는 거고 이 색이면 더 샌드박스 땅이라는 거고, 이미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건 팔린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은 할당이 안된 색깔이에요. 할당 안된 색깔들. 뭐이 이 색깔이죠. 이런 것들. 얘들은 어, 판매, 판매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좀 진한 회색들이 판매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어, 이전에 프리세일에 참석했던 사람이 올린 걸 퇴치한 건데 그 당시에는 어, 가스피가 14, 한 100, 한 200원도 안 됐어요. 200원도. 근데 지금은 디파이 때문에 가스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몇천 원 정도 될 거라니까 이거 믿고 이거 한 200원, 300원 이 정도만 놔두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2만 원 정도는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2만원 정도 놔둬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더를 말해요. 이더, 이더. 이더. 최, 최소한 이더를 한 2만원, 3만원 정도를 주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하나씩 막 여러 번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살 때마다 몇천원씩 가스비로 이더가 지출이 돼요. 그럼 제가 2만원 밖에 없으면 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여섯 개 정도 사면, 이 하나하나를 여섯 개 정도 사면 더 이상 못 사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많이 사고 싶다, 여러 번 거래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어, 한 몇만원 정도는 저 이더를, 이체를 하셔야 돼요. 가스비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땅을 내가 한 10개 정도 사고 싶다 하면, 10번의 가스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2만원 밖에 없으면, 어, 2만원 다 상세하시면 더 이상 사지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미리, 미리미리, 미리 이렇게 한 10개 정도 사야 되겠다 하면, 한 10만원 정도를 미리, 메타마스크에 이더를 어, 집어넣어 달라는 거죠. 예. 그게 안전하고 편하다는 거죠. 막상 했는데 어, 수술을 낼 이더가 없어가지고 샌드는 충분한데 수술을 낼 이더가 없어가지고 대상 사지 못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건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음, 이것으로 더 샌드박스 어. 프리스의 4차 3라운드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